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또 나무 속에 박혀있네요. 저번 시간에 도시를 3개 먹었습니다. 블란디아 도시를 3개 먹었죠. 갈렌트, 이제 제 도시가 된 갈렌트와 펜카녹. 이거 왜 키가 안 먹히죠? 잠깐만요. 됐다. 펜카녹 그리고 레빌, 이렇게 3개를 먹고요. 성도 하나 뺏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국과 전쟁을 걸고, 아, 전쟁이 걸렸죠. 그 다음에 블란디아 화평을 맺고 끝났었는데, 오늘 제국을 열심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네요.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 군단 더 있겠죠? 어? 없을 리가 없는데? 없네? 도시 뭐하고 있는 거 횡령하고 있구만. 야야, 이거 먹자! 대박이다. 큰 싸움 합니다. 몇 대 몇이죠? 1700 대 1300. 아, 너무 맛있죠? 야, 이거 보니까 우리 병사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상대는 거의 징집병입니다. 이게 또 이제 도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병들 가고, 공병들로 여기 뺏어서 먹죠, 엉덕. 근데 추가 병사, 아, 내 병사는 일로 오는구나. 석궁병 너무 꿀빨죠, 지금? 미쳤죠? 보병들은 그냥 여전히 고생하고 있고. 그렇지, 기병 왔다. 아! 자, 아유, 언덕 뺏겨버렸네요. 하지만 뒤에서 잘 올라와서 밀어내고 있죠? 자, 다 잡은 것 같은데? 다 이겼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안 죽었다, 동료. 다행이야.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징집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은 물어줘야지. 빨리 와서 합류해요. 와, 이거 자동전 돌려야겠다. 와, 너무 좋다. 900대 500. 미즈 하단을 방어하러 간다고? 양동 진짜 너무 심하네. 뭐야, 블란디아 세력이 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방어만 하다 끝나겠네 이거. 이번에 얻은 게 없습니다. 제국 상대로 전쟁도 되게 짧았습니다. 아니, 이놈들 열심히 치고 있었구만. 우리 수병사 맞네. 이거 못 먹지 않나요? 왜 덤빈 거죠? 와, 이거 왜 덤빈 거지 얘네? 900대 500. 그만해. 와, 온다. 보병도 돌진하라. 바로 도망가네, 뭐지? 이게 뭔 일이야. 좋아요. 병사 수를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멀어서 왔나 보죠? 그러면은 엄청 빠진 거네요? 4000. 5000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내가 포위한다. 아스터성 하나를 못 먹어서 계속 헤매고 있던데, 제가 포위하겠습니다. 지어볼까요? 잠깐만! 이거 예비대로 이동. 숨겨놓자.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러면은 안 맞고 있는 거죠? 있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만, 너도 이동. 회피.
가져와. 이게 완성되는 순간 한꺼번에 풀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지금 짜자리들 붙었는데 너희가 먹을 건 없다고. 나는 밀고 들어갈 거라고. 좋아. 하나, 둘, 셋. 아하, 여기서 남는 짬에 공성주까지. 싸워봐. 오! 오! 미쳤어. 다 부셔버려. 그렇지. 미쳤다. 근데 추가가 너무 많이 붙었는데. 어! 성벽도 때리는구나. 근데 추가 너무 많이 붙었는데, 저거. 너무 많이 붙었는데, 이거? 와, 성벽 때리는 거 처음 봐요. 이거 공성 이것도 필요가 없네? 간다, 간다, 빠진다. 5대5? 5대5? 이거 오히려 잘된 걸, 이거 오히려 잘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더 많은데? 너무 얕보는데, 우리를? 상대 쪽에서 이렇게 와주면은 저는 언덕을 먹어버리면 되죠. 왜온 거지?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닙니까? 기병 먼저 돌진! 그렇지. 감싸! 올. 다쏜 거야? 에이, 아직 남았지? 아, 다 쐈네? 아하, 아깝네요. 힘대 힘 해야죠, 이제. 다 잡은 거야? 이거 적당히 잡고 빼면은 쇠뇌 리필 되나? 모르겠네. 그냥 붙죠, 뭐. 그냥 붙으면 손해가 클것 같은데. 그냥 빼면 안 되나? 잠깐만. 뭐 퇴각 한번 해볼까요? 퇴각하면은 내 병사 죽는 거 아니겠지? 아, 고민되는데? 해봐. 자, 퇴각했고요. 뭐 손해 없네요, 퇴각해도. 그럼 바로 다시 전투. 다 잡았다, 잡았다. 야, 이건 뭐 거의 안 잡, 거의 압승했네요. 이거 명성이 150대 500이었는데 그냥 처음 전투 명성으로 주는군요. 너무 좋다. 아, 오! 아니, 한분안 계시는데요? 아, 이게 지금 90명 빠진 거죠? 아, 그러면은 안 되지. 아, 왜 하필 죽어서 이렇게 맥을 빼? 제대로 공성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아, 이번에.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편집했었는데, 갈렌트는 기공자 라켐이 잡고 있습니다. 노준이랑 쿠룬타이 부대 이끌게 할수 있는데, 노준이 부대 이끌게 할까요? 아, 근데 노준이가 빠지면 제 본대가 약해지거든요. 노준이가 우리 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준이 빼죠. 네, 노준이가 안 죽으니까. 노준이 빠지시고요. 됐다.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제 본대가 좀 빠졌지만 그만큼 노준이가 많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떡하지? 그냥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죠, 뭐. 이미 한번 물렸으니까. 헤 프린더르 뭐야? 200명 뭐야? 먹었네? 아니, 먹었다고? 혼자서? 아이고, 잘 왔구만 내가 아주. 아이, 먹자. 먹자, 물어, 물어. 하하하. 프린도르. 프라벤트. 방금 전투 걸린 것 같은데. 나 먹을 수 있네? 프라벤트 주세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숟가락만 얹어버렸네, 이거. 아. 하지만 제가 이번 전투에서 구해주니까요. 야, 이거 엄청 많다. 두 번째 줄까지 내려온 거 처음 봅니다. 혼나시오. 잉잉.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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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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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콩 좀 그만 쏴, 이씨. 돌멩이도 맞고 아주 그냥 온갖 거 다 맞네. 혼내줘. 자, 어떻게. 오늘따라 알파고가 기능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아, 아니다. 여기 조금 기능하고 있죠, 알파고 지금. 석궁병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개돌 모드로 가고. 오, 잘 잡는데? 끝났나요? 뭔가 전투가 빨리 끝나네요. 아무래도 석궁병 있다 보니까 기병 마무리를 잘 하나봐요. 아, 깜짝이야. 어? 나 지도력 올랐네요? 부대를 군대로 합류시킬 때 소모하는 영역력이 20% 감소합니다. 오, 전투에서 당신 진영에 속한 병사들이 획득하는 경험치가 5% 증가합니다. 오, 둘 다 너무 좋다. 이건 이제 제 클랜이 아닌 이제 대장들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좀 노는 장군들이 많았는데 되게 좋네요. 고무적인 지도자. 고향적 정신. 공성전과 수성전시 사기가 10 상승합니다. 부대 한도가 10 늘어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제가 그냥 저희 가문으로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합류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오, 나 양손 무기 꽤 높네요, 이제. 0.94래요. 1도 안 된다, 이제. 어디, 우리 푸른도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디, 도와줘 볼까요? 아, 이거 두 배 차이인데 자동 돌려버릴까요? 자동 돌리죠?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 데르트허트의 부대. 이 포위를 했다가 풀었다 하는데 이거 이대로 두면은 그냥 바로 잡아먹힙니다, 저희 부대한테. 지금 너무 얕보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말려있는 상황인데 바로 말아먹겠습니다. 자, 합류! 물어, 물어, 그렇지. 잠깐만요. 700이 먼저 가고. 아, 조금 귀찮네요. 공격! 물속으로. 보병을 물속에 넣고, 궁병은 여기 세우고, 기병은 돌진. 아, 좋습니다. 궁병, 보병, 기병. 됐다. 아, 너무 예쁘다. 이 물에 들어오면 죽는 거요. 뒤로 빠지지 못할까? 열심히 쏴주시고요. 아, 진짜 열일들 하시네요. 30명이서. 오, 뒤에서 추가 온다. 야! 뒤에 막아! 올라와! 저런 비겁한 놈들 저거 바로 발사! 오, 쏘지마! 볼까요? 그래도 쌈 싸먹는 형태거든요. 저기서 이제 우리 추가가 오고요. 여기 본대가 여기 있습니다. 석궁병들 석궁 들고 돌진하는 거 실화인가? 뭐지? 나 연맥이는 건가 눈앞에서? 석궁 들고 돌진하다가 우리 본대 전멸당했죠? 그리고 추가 병사는 각기 격파. 하지만 네, 물량의 차이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아, 결국 물량. 어, 아닌가? 본데 어디 갔어? 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자, 바르탱 전사. 아이고, 비태그 지금 공성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할것 같은데. 이거 제가 껴줘야겠네요. 내가 여기다가 혹시 내거못 놔주나요? 아예 클릭이 안 되네? 클릭이 아예 안 되네요? 열심히 지으세요. 나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네. 아, 좋아요. 어디, 공성추랑 공성탑.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아, 여기 거기네. 잘못 만들어진 성. 어디, 또 여기서 꿀을, 어? 사다리 누가 치웠어? 이게 뭐야? 아, 혹시 공성탑 때문에 사다리가 빠진 건가? 공성탑이 이쪽에 저기다 얻는 건가요? 아, 개민폐네. 내가 들어가면 개이득인데. 아, 여기로 들어갈 수 있네요. 아, 여기도 없네? 제대로 맞는 거 맞습니까, 성? 자, 들어갈 겁니다. 그냥 병사가 없는 건가? 와, 여기는 수비가 있습니다. 수비해자 과감함. 너도? 뭐야? 꺼지시오. 아유, 28만원짜리 검 드니까 다 도망가죠? 와, 자동이네. 자동 사냥이네. 잡았나요? 어이구, 계속 온다. 와, 경험치가 그냥 걸어 들어오잖아. 됐다. 이번에 이 베레크 산성을 한번 공성으로 먹어보죠. 안 쓰기로 했지만 군단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지금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뭐죠? 프라벤트 건물에 플러스 3 영역이 있네. 한번 데려와 볼까 해요. 남는 부대를. 영역이 비용이 이렇게 있네요. 6. 좀싼 녀석들로. 9. 15네 이러면은. 자, 이렇게 데려와서 베라크 산성 먹어보겠습니다. 와, 캐터펄트 뭐야? 개쎄 보여. 갑자기? 이거 맞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만, 안달이야. 진영이 너무 좋네요, 근데. 아, 여기 언덕 먹고 자꾸 쏘면 내가 그냥 압살하겠는데? 700명을 이기는 개사기 석궁병 부대의 힘을 보겠습니다. 기병 한두 마리가 어그로 끄는 거 진짜 역겹네. 와, 우리 추가 바로 옆에서 온다. 오, 도망간다, 다들. 그치. 질 좋은 기병들 많이 빼먹었고요. 와, 기병이 진짜 많네. 역대급으로 많네요. 나라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왔나봐요. 하지만 병질이 슬슬 떨어지고 있죠, 상대 추가. 우린 자리 잡혔고. 와, 교환비 너무 좋은데? 어이, 진짜 이겼는데? 700? 아이고, 말하자마자 쳐 맞네. 나 잡은 건감? 아, 기병이 이제 너무 많다.
잠깐만 잠깐만. 이 교환비 계속 유지 안 되니? 다 쌌니? 다 샀으면 퇴각. 좋아요. 어? 숫자 거의 비슷해졌죠? 개사기네 이거. 너무하네 이 게임. 병사 잡아먹기가 너무 좋은데? 상대가 찾아와주는 데다가 상대 쪽에서 병사가 공격을 오니까 자리 잡아놓기도 너무 좋고요. 미쳤죠 이거? 또 오고 있죠. 또 오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오고 있죠. 잘 막아봐. 너희 방패 있잖아. 왜 방패 없는 척해? 방패벽! 방패 없는 척 하고 있어. 방패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렇지. 높아서 잘 안 올라오죠. 보병 뚫고 와야 되는데 보병은 방패벽. 여기서 뺄 수 있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 되나? 아니 40명 그냥 빼먹었네. 어 얘를 오다가 죽겠는데 다? 말도 쓰러지는. 아니 마갑 입고 있는데 말이 쓰러지네. 야 석궁이 진짜 너무 심했다. 또 도망가는 것보 오다가 석궁이 또 선 넘었죠? 여기만 내가 막아주면 되겠다. 뭐야? 너무 이득 봤잖아. 야, 너무 이득이다. 이대로 다음 웨이브까지 맞겠는데. 얘는 왜 걸어왔니? 궁병인데? 석궁병이 석궁 들고 걸어오네? 야. 여기 센 녀석들 있었네. 여기 센 형들 있었네. 근데 그냥 퇴각하면 그만이죠? 다 쏘면 말해. 생각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쏴주고. 쌌니? 거의 다 쌌구나. 빼자. 아니 명성을 60을 준다고요?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이거는 그냥 가죠. 너무 이득을 많이 봐서 굳이 성을 칠 필요가 없네요. 아 저기 찾아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기로 한 노력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베르크산스 어디 보자. 어 에르게온의 부대 위두인의 얘네들은 좀 이름 있는 녀석들이니까 내려두고. 오 이제 데려올 수 있는 부대가 별로 없네요? 데려와봐요. 20 이 정도. 이렇게 데려와서 와 이게 두 줄로 나오네? 이번에 베르크산스 먹어버리겠습니다. 왔나? 합류! 그렇지 멜라의 부대 합류. 자 작업 들어갑니다요.
에르게온의 부대 합류. 800. 뒤에서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죠? 합류. 발 동동. 자, 한꺼번에 설치합니다요. 누구께 먼저 이기나 보자. 겁나 강해. 근데 이거 깨줘요. 그렇지. 이거 있는 상태로 그냥 뭐, 안 부수고 싸워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나 영향력이 왜 올라가지, 오히려? 데려왔는데, 이렇게? 이거를 넣을 때 영향력이 빠지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향력 비용이 0이에요. 공성할 때는 상관없나? 자.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안 덤비는데요? 이대로 두죠, 그러면은. 성벽도 다 부셔버리고, 다 때려 부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와, 와, 오, 다 부서졌다. 그쵸? 다 부서진 거죠? 들어가겠습니다. 1000명으로. 와, 이거 4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자. 성벽 부서지면 어떻게 되나? 저 처음 보거든요, 부서진 거. 성벽 부서진 거 맞죠? 좌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가봤던 이쪽으로. 아, 저렇게 되는구나. 저기 보이나요? 와, 이렇게 부서지는군요. 아예 사다리 올리는 부분이 그냥 완전 무너져 내려있네요. 여기 쏙. 이 수성 무기가 없죠? 투석기 없죠? 제가 다 부셔놨기 때문에. 우리는 있고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이미 잔뜩 들어왔어. 어리둥절. 성문 앞에 있던 적들 어리둥절. 이건 그냥 이겼는데? 아유. 다 잡았네? 와, 너무 좋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와, 주둔군 1300명. 옥스알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로. 이거는 한번 성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 공성무기만 부수고 그 다음에 제 공성무기로 좀먼 거리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오, 400명이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왜 왔어요? 아니 왜온 겁니까? 아니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언젠가 잡겠죠 뭐. 3.3. 속도가 갔네? 아 근데 잡았죠? 이거는 깔끔하게 자동으로 잡겠습니다. 에르게온, 위두인, 멜라 해산.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놓아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합류해서 열심히 생활하시고요. 너무 이득 많이 봤는데 그냥 더도 알아서 먹겠는데 이 정도면은 영주도 많이 잡아놨고. 와, 이건 뭔 일이야 또.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또 이거는. 잠깐만요. 너희 둘다 합류해야지. 뭔 짓이야? 그렇지. 둘다 합류한 거니? 한 거구나. 기다려줄까? 150이나 있네 여기 수비. 수비 200이나 있네. 이씨 막아봐.
와, 뭔, 어? 아니, 그렇게 덤비시겠다고? 나는 이길 수 있는데, 700은 이제. 하하하. 이야. 하하하. 야, 다가오질 못하죠. 볼트비를 맞고 다가오지 못합니다. 기병들 올라왔네요. 이때 빼주면은? 나, 빼주면은? 80명 잡아먹고 5명으로 80명 교환. 오, 쟤네 왜 서서 안 오네? 기병 오기 전에 빼야 되나? 맞죠, 지금? 이거 반칙인데? 몇명 죽은 거죠? 3명 죽고, 60명 잡은 건가요? 아, 너무 치사하다, 근데 이거.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나만 가까이 안 있으면 무조건 게이드 교환인데? 기병 달려들기 전에만 빠지면 되네요, 그냥 무조건. 퇴각. 이 기병만 남네, 이러면은? 아, 비슷해졌죠? 와, 상대도 공병이 남아서 원거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패벽이 있기 때문에 상대 공병은 그냥 앞으로 나와서 쏘네요? 너무 좋죠? 우리 언덕인데, 심지어? 아, 이러면 그냥 두면은 알아서 자동 교환이네? 나는 방패 없는 징집병만 죽고. 아, 온다, 온다. 공병 다 죽었네. 그냥 싸워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아, 불쌍하구만. 아, 공병이 다 죽으면 무조건 오는구나. 공병 가. 이거 싸우면 되겠네. 오. 오, 기병 활약한다 이제. 어, 넘어왔다. 이제 그냥 싸워도 이기겠네? 이리 와, 낙타를 타고 왔어? 낙타 처음 보네요. 이름이 골람입니다. 자기 출신을 알리기 위해 낙타까지 타고 오는 저 노련함. 자, 앞에 좀 싸줘요. 다 쌌니? 아, 그러면 퇴각해야지. 아, 이게 뭔 일입니까? 아, 지옥 70명성 개 사기다 진짜. 이거를 몇 명이서 모은 거야? 5명 뭐야? 주둔군 5명 뭐야? 아이, 너무하네. 어디 보자. 오, 400명밖에 안 되네요? 이 도시가? 나도 낄래요. 어, 됐다, 됐다. 아,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저 정도는 문제 없겠죠, 뭐. 자, 공성추 하나, 그리고 투석기 같은 건가 보죠. 그리고 공성탑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다리 얹는 게 낫겠네요. 이눈 오는 날 고생이 많구려. 뭐야? 어? 이런 게 어딨어? 화살 맞으면 끊기네요? 같이 올려줘. 네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얹은 거야. 좋은 희생이었어. 다 올라온 건가? 여기는 뭐 지킬 게 있다고 이렇게 병사들을 보내는 거야? 아유, 너희는 석궁도 없으면서 왜 여기 서 있는 거니? 이상한 놈들이네? 나 올라간다? 이 녀석이었나 보구만. 내 사다리를 방해한. 아이고야. 여기는 뭐 투석기도 없고 자리만 넓네요? 문은 보입니다 또. 잠깐만요. 잠깐만. 공성추가 안 오네? 깜짝이야. 왜안 오는 거죠? 저거 부서진 건가? 에이, 골 때린다 또. 오, 거기서 쏘고 있는 놈이 어딨니? 투석기 내놔. 투석기 점령. 큰일났다. 이거 뚫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답이 없는데? 저거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믿는다. 올라가고 있어요. 투석기 좀 어떻게 좀 막아봐. 투석기가 문제네, 투석기가. 우와. 야, 수비병사 진짜 강하다. 와. 어찌됐건, 밀어냈습니다. 물량의 힘으로. 43명성? 여기도 난리 났네? 나또 갑니다. 300명밖에 없지만 거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로발트의 주인 놔주세요. 목록이 없네. 솔직히 갖고 싶었는데 리아신 드릴게요. 화치를 맺는다? 화해할 시간이다, 100%. 정말 화해하고 싶었나 보구나. 솔직히 계속 붙고 싶었거든요. 병사도 얼마 안 남았고. 어쩔 수 없죠, 뭐. 여론이 이런데, 거부할 수 있나. 얼마나 뺏은 거죠? 일단 프라벤트 제 거죠. 이거랑, 이제 로발트. 도시 두개 뺏었네요? 상대 도시 두개 남았습니다. 도시 두 개면 제일 적은 거 아닌가요? 스터지아가 3개, 그리고 여긴 어느 제국이었죠? 북부 제국이 3개. 제일 적네요. 그 강력한 블란디아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성도 많이 먹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먹으면 끝나네. 덤빌 수 있으면 덤벼보라 그래요. 이제 덤비지도 못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게. 그래도 오늘은 큰 수확이 있었죠. 병사 빼먹기. 석궁병으로 치사하게 싸워서 병사 이득을 많이 보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까지 걸린 상황에서 다음에 뭐 하지? 딱 생각을 해두고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그런 건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괜찮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